커피라면 사족을 못 쓰는 모작 견공. 대체 어쩌다 이리도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건지 궁금해지던 그때 휴게실 안에 나타난 스님. 커피를 한 잔 뽑아드실 모양인데, 근데 가만 보니 모자 견들 만큼이나 커피를 좋아하는 듯한 스님. 얘들은 날 닮아가지고 커피 좋아해. 저래서는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먹는 커피 따라 먹고 이러는 거 같아요. 몇 잔이나 녀석들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된 데는 스님의 더 큰 커피 사랑이 있었던 것. 이러니 사찰 안엔 커피 향 가실 날이 없단다. 그렇게 사찰에 찾아온 밤. 그런데 아니 잘밤에 뭐 한다고 또 커피인겨? 어느 정도 드세요 하루에? 하루에 한 30잔. 아이고. 30잔은 뭐 기본 아닌가? 아이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잠 안 오지 않아요? 저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커피란 커피요, 잠은 잠이라는. 들어가자. 스님의 주옥 같은 말씀. 강아지들도 상관이 없을까요? 들어가자. 디카페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30잔을 마셔도 잠만 잘 온다는 스님과 하루 10잔을 마시고도 녀석들 아주 잠도 잔다. 자, 아, 잠을 잘 자네. 네. 다음날 못 잘 줄 알았더니 잘 자네요. 사찰을 찾은 신도. 맞네. 여기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신도들이 오는 날은 바로 녀석들의 잔칫날이다. 커피를 마시는 신도들 그렇죠. 곁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매달리는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앞에 딱 자리 잡고 마음 약한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커피를 얻어내는 텐시와 똥도는 그 모습이 신도들은 그저 신통방통할 뿐이라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커피 잘 먹네. 신기해 이뻐. 또 먹어. 절에서 오면 저거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다가 하도 껄떡거린 게 저를 봐주면 먹지. 애교 부리고. 우리도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 커피를 주려다 커피 안 마셔요. 그죠? 안 마셔. 다른 집 개들은 줘도 안 마시는 거예요. 녀석들은 왜 이리도 좋아하는 걸까? 혹시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건지 녀석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엄청 잘 먹네. 살찌는데. 엄청 잘 먹네요. 우리 개들 이렇게 안 이렇게 예, 많이 이렇게 많이 안 먹죠. 예, 이렇게 하지. 예. 이제 커피 안에 이제 메틸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메틸잔틴이라는 카페인 성분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급히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검사해 본 결과 어때요? 애들 혈액 검사상에서 상으로서는 뭐 애들 텐시고 그저 활발하게 건강하고 문상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상황. 사람도 뭐 한 5잔, 4잔 이것만으로도 어떤 중독에 가까운 얘기를 다 하거든요. 하고 이제 강아지가 저체구에 커피를 15잔씩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녹차 안에도 카페인이 일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이제 커피에 비해서는 뭐 한 5분의 1 정도 양이라고 보죠 있고 차 종류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야야 준비했다. 간만에 닭이를 꺼내 녹차를 우려내는 스님. 좀 뭔가 사찰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이게 어울려요. 사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커피가 좀 자제시켜. 나도 자제를 하고 역시 스님은 녹차를 먹어야 스님이지 커피만 마시가 되겠어요. 스님도 스님이지만서도 너희들도 사찰을 지키는 경건답게 커피보다는 녹차 알겠지? 건강이 최고 아이가. 왜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아선 할머니. 저놈들 맨날 쓰레기라고 그러지 왜 쓰레기요 그게? 어? 아 싫으면 안 되지요. 그 소중하게 다 돈인데 왜 싣고 가는데? 지난 10년간 수백 번 반복됐다는 상황. 위험해요. 이것도 응? 법이에요?
맨날 이렇게 싣고 가요. 맨날. 응?